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올해도 어김없이 크리스마스가 찾아왔다.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가는 날 중에 하루인 걸 뻔히 잘 알면서도 그래도 혹시 모르는 기대감에 핸드폰을 뒤져보지만, 풍성한 연말을 맞아 돈을 어떻게든 더 땡겨보려는 자들의 개수작들만이 남아있다. 에휴, 그럼 그렇지. 뭐 크리스마스라고 뭐 특별한 일을 내가 뭐 기대를 했던 건 아니지만, 역시나 또 이런 문자들만 와있으니 이게 뭐야. 그래도 이대로 있을 순 없어. 왜냐면 오늘은 크리스마스니까. JJTV 구독 플리즈. 여느 때처럼 포트에 물을 붓고 끓인다. 커피를 마셔야 하기 때문이다. 믹스커피 두 개를 컵에 풀어놓고 잠시 기다림의 시간. 뜨거운 물을 붓고 커피를 잘 섞어준다. 그리고 너무 뜨거운 걸 잘 먹지 못하니 찬물을 약간 섞어준다. 잠깐만, 이대로 이 커피를 그냥 마시면 평상시랑 별 다를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안 되지. 계피가루, 영어로는 시나몬 파우더. 아, 바로 이 냄새야. 시나몬 파우더를 커피 위에 마구 뿌려준다. 평범한 커피라도 그냥 마실 순 없지. 왜냐면 오늘은 크리스마스니까. 향긋하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이 냄새는 바로 크리스마스 냄새. 왠지 모르게 계피가루에서는 크리스마스가 느껴진다. 크리스마스 맛이야. 맛과 향이 왠지 모르게 크리스마스와 닮은 계피가루가 들어간 커피를 음미하며 크리스마스가 다가온 걸 느껴보지만, 역시나 왠지 모르게 우울해진다. 집에서 혼자 커피나 타먹으면서 처량하게 이게 지금 뭐하는 거야. 그래, 이대로 있을 순 없어. 왜냐면 오늘은 크리스마스니까. 작년에 썼던 산타 모자를 다시 착용한다. 그리고 작년 크리스마스 때 입었던 루돌프 옷 다시 입는다. 좋았어. 나 혼자서 이 옷을 입을 순 없지. 다 같이 산타 옷을 입고 크리스마스를 즐겨보기로 한다. 얘들아, 너희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이 정도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꽤 낸 것도 같은데 아직 뭔가가 빠진 기분이다. 아무래도 만들어야겠다. 이럴 줄 알고 내가 트리 장식 세트를 사놨다고. 어휴, 뭐 큼직한 장식이 들어있구만. 빨간색 공도 있고. 잠깐만, 근데
전구도 들어있긴 하고 나는 분명히 트리가 포함된 세트를 샀는데 도대체 왜? 박스 안에는 트리가 왜 보이질 않는 거지? 왜 세상에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인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올 크리스마스에 꾸밀 트리가 없다. 트리라도 하나 만들어 놓고 분위기라도 내려고 했건만 트리가 없네. 트리가 없네. 그래 뭘 크리스마스. 에휴 크리스마스는 뭔 크리스마스냐. 트리에다가 이 전구, 아이 전구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아니 분명히 트리 같이 오는 줄 알고 샀는데 이것만 오는. 아 나이 안되겠다. 뭐라도 한번 해보자. 나에겐 나무는 없지만 실과 바늘은 있다. 그래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나는 근데 진짜 이 없어도 잇몸으로 먹을 것 같은데 밥을. 커튼에다가 트리를. 일단은 보자 보자. 전구를 잘 꺼내서 풀어버리고 실을 바늘에 잘 깨워준다. 좋았어. 커튼의 전구의 끝을 실과 바늘로 잘 고정시켜준다. 그렇다. 트리가 없으면 트리 비슷하게 만들어 놓기만 하면 되는 것. 어차피 트리는 한두 달 지나면 창고에 처박아 두는 게 아니었던가. 트리의 형태가 제법 갖춰졌으니 이제 여기에 장식을 하면 된다. 우동 가만히 있어요. 마지막으로 꼭대기에 큰 별로 화, 룡, 점, 정. 좋아 그럴싸하군.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해. 이제 불을 끄고 하나, 둘, 셋,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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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튼에 달려있는 트리에서 느껴지는 살짝의 밋밋함과 부족함을 다른 전구들로 채워준다. 하나, 둘, 셋, 뿅!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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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옥션이라는 사이트에서 트리와 전구 세트를 주문해서 트리는 쏙 빼놓고 왔지만 이 정도면 나름대로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낼 수 있는 나쁘지 않은 화려한 트리가 완성이 되었다. 옥션이라는 사이트를 미워하진 않는다. 이런 옥션 씨. 이제서야 크리스마스가 느껴진다. 크리스마스 트리에 양말을 걸어놓고 자면 뚱뚱한 산타 할아버지가 굴뚝에는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와서 선물을 놓고 간다는데. 좋아 어디 한번 숙면을 취해볼까. 만약 자고 일어났는데 선물이 없다면 이건 다 옥션. 아니 이게 다 뭐지? 산타 할아버지가 왔다 갔다. 네, 사실 이 많은 선물들은 산타 할아버지가 저한테 주고 간 게 아니고 얼마 전에 제가 진행을 했었던 팬미팅 겸 정모에서
아, 저희 재군분들이 저에게 선물로 주고 가신 겁니다. 와, 그냥 오셔도 되는데 이렇게 선물까지 정성스럽게 또 준비를 해오셔가지고 저한테 또 전달까지 해주시고 다시 한번 먼 길 찾아와 주신 재군들에게 그리고 이렇게 선물 주신 분들에게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어떤 선물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이렇게 선물 개봉기를 찍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을 못했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떤 선물을 누구에게 받았는지 이렇게 성함까지 얘기해드리고 이러면은 조금 원치 않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성함을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선물을 주신 분과 저와 둘만의 비밀로 하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선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단! 네, 강아지! 이렇게 네, 쿠키 닮은 웰시코기는 아닌데? 약간 진돗개? JJ만 읽으시오. 그렇습니다. 편지 역시 저와 편지를 써주신 분의 둘만의 비밀로 간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물은 이렇게 맨투맨. 네, 강아지가 시바견이라고 합니다. 네, 편지를 읽어보니까 아이, 귀엽네요. 자, 바로 입어야죠. 네, 이렇게 귀여운 시바견 티셔츠 감사합니다. 자, 다음 선물입니다. 이렇게 귀여운 쇼핑백 안에 들어있는데요. 편지를 또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편지에는 이렇게 JJ, 네, 저의 로고와 그리고 네, 어깨 깡패.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둘만의 비밀로. 자, 그리고 선물을 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벽걸이형 거울이에요. 따단! 제가 사실 거울이 있는데 얼마 전에 깨져가지고 판다봉 영상 안에서 막 깨진 거울을 썼어요. 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또 선물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새우들이 있는 연습장. 네, 제가 나중에 요거를 아이디어 노트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선물은 쇼핑백이 엄청 큽니다. 엄청 큰데 보면은 네, 먹음직스러운 나초 웨하스! 바로 까서 또 하나 먹어줘야죠. 바닐라 웨하스. 짜잔! 먹방이 아니고 선물 개봉기인데? 허니버터 아몬드! 네, 제가 잠이 많이 부족해 보였나 봅니다. 이렇게 슬로우랩 꿀잠 안대. 그리고 스타벅스 커피! 치킨맛 라멘! 요거 스타벅스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카드입니다. 네, 커피를 열심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려 스타벅스! 그리고 이렇게 또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역시나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저 혼자! 감사합니다. 요게 컨실러네요. 네, 역시나 제 다크서클 제군들 역시 잘 알고 있죠. 뽀송, 쿠키, 우동, 보리 저희 강아지들 선물이에요. 가지고 놀 수 있는 인형 장난감인데 루돌프가 네, 트리 안에 숨어있어요. 이렇게요. 네, 그리고 여기는 오리도 숨어있어요. 산타 모자 쓴 오리. 굉장히 귀여워요. 뭐 오너먼트 미스트 산타 속 비누죠? 강아지용이에요. 네, 미스트. 어, 향 좋습니다. 괜찮아요. 사람도 쓸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 그래. 자, 그리고 강아지용 비누입니다. 이렇게 산타 모자 귀여운 비누. 자, 그리고 요거는 멍돌프 머리띠라 그래갖고 강아지들 머리에다가 이렇게 귀엽게 해줄 수 있는 머리띠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요거는 딱 쿠키인데? 쿠키야! 머리띠. 괜찮아요. 귀여워. 쿠키 귀여워. 그리고 홈메이드 말랑 쿠키. 오리 안심 복분자. 저희 애들이 요거를 가장 좋아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잘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자, 다음은 요 쇼핑백부터. 요 정관장. 제 건강을 생각해주셔서 이렇게 활기력 홍삼. 건강을 챙기면서 영상을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주셨는데 바로 하나 떡 먹어봐야죠. 바로. 아, 활기력. 으아! 아이고, 선물이 더 있어요. 와, 요거는 비타버드 샴푸인데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네, 저의 건강을 정말로 생각해 주시는 팬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선물 이렇게 허쉬 초콜릿 칩 쿠키 콘소메 맛 팝콘 인액 엑스트라 라면 땅 과자입니다. 역시 우마이봉. 마지막으로 석기시대 초콜릿 우마이봉은 우마이. 자, 그리고 이렇게 또 정성스럽게 팬아트를 그려주셨습니다. 제가 팬더를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 JJ 다크서클 때문에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요렇게 팬더 인형 감사합니다. 팬더 인형인데 곰인형이 팬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후드로 팬더 모자를 후드를 이렇게 쓰면은 팬더의 탈을 쓴 곰 팬더 안대 이렇게 안대를 하고 제가 다크서클이 있기 때문에 약간 저와 관련이 있는 이렇게 팬더 또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선물은 아 감사합니다. 네, 이제 R을 했다는 건 누군지 닉네임만 보고 딱 알았다는 거예요. 네, 정말 감사드려요. 닭가슴살 칩 네. 에어조단 티셔츠 후드티 조단 후드 바로 입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조단을 입어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선물은 32살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선물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제 로고가 각인된 피처장 너무 이쁩니다. 요거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요 피처장 제가 먹방할 때 종종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자는 써야지. 아까 옷 갈아입는 거 저거 모자 갑자기 벗겨졌나? 안 돼도 하고 있어. 아이씨 안 되는데? 오케이, 다음 선물입니다. 짜란. 저의 명패입니다. 감사해요. 요 명패는 제가 사무실 이사가면은 꼭 책상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정말 기억에 남는 선물 감사합니다. 다음은 짠 돼지 인형이에요. 2019년이 또 돼지의 해다 보니까 이렇게 귀여운 핑크 돼지 인형 네, 정말 복이 들어올 것만 같은 보들보들한 인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게 손목 인형이래요. 아, 또 편집할 때 제가 여기 굳은 살 또 많거든요 지금 또. 아유 감사합니다. 폭신폭신하게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네 제가 생방할 때 뒤쪽에다가 놓을게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선물 또 팬더 인형이에요. 아, 써야죠. 네, 주셨으니까. 요것도 귀 올라가나? 네. 아, 이분이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자, 부담 갖지 마! 있던 거야! 네, 이렇게 귀여운 노트를 선물해 주셨고, 이렇게 또 제가 마블 좋아하는 거 알아주시고, 마블 팬들! 그리고 요, 찬란하게 생긴 이쁜 키링! 키링입니다, 키링. 요거를 보면은, 제가 평생 누구에게 선물을 받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감사합니다. 되게 이쁜 소주잔이에요. 그래갖고 밑에 이렇게 그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마시고 딱 쳐다보면은 별자리를 마주할 수 있어. 그리고 요거는 꽃을 마주할 수 있어. 소주 맛이 참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선물입니다. 라이언 쿠션. 아, 제가 예전에 파란 후드를 입고 생방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모습이랑 비슷하다고 편집할 때 허리 아프지 말라고 또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짜짜짜짜짜짜 이쁜 선물 상자 안에 네, 이렇게 강아지가 기타를 치고 있는 인형 복숭아? 복숭아 인형 감사합니다. 라프레이비 디퓨저 감사합니다. 자, 다음 선물은 마스크팩 또 핸드로션 치킨 쿠폰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먹방을 해달라고 꼭 생방 키고 먹을게요. 아이 친구 고맙습니다. 아이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금괴를 또 보내주셨어요. 금괴 네,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귀엽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거는 이렇게 병정 쇼핑백에 뭔가가 들어있는데
귀여운 라이언 인형. 요거 포도맛 구미, 마이구미 같은 건가 봐요. 그 마이쮸 사과 맛, 딸기 맛. 그쵸, 제가 좀 나이가 있죠, 양갱. 예, 맛있어요, 양갱. 아이고. 네, 승현님 감사합니다. 네, 동영상에 나왔으면 좋겠다고 적어주셨네요. 자, 그리고 다음은, 아, 이분은 얘기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유튜버 분이세요. 네, 월트지원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월트지원이님입니다. 아,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월트지원이님. 되게 이쁜 장식이에요. 그래서 이거 책꽂이에다가 저 생방할 때 뒤에다가 역시나 이렇게 불까지 들어와. 크으. 또 월트지원이님답게 이렇게 또 월트디즈니 캐릭터들. 크으.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감사합니다. 티셔츠 선물을 해주셨는데, 토미 힐 피거. 입어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자, 다음 선물은, 상어 인형, 상어 쿠션. 잘 때 꼭 데리고 자도록 할게요. 되게 폭신폭신해서 좋네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푸크림이에요. 제가 발이 되게 거칠어가지고 또 이렇게 영상을 보고 제 발을 보시고 선물을 또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요거는 이제 다른 분이 선물을 해주셨어요. 네, 키우고 계신 강아지가 건강해지길 바랍니다. 다크서클을 커버할 수 있는 컨실러와 그리고 페리페라 잉크 코렉터까지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따란! 팬더 발매트까지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걱정까지 또 해주시고 또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요거를 보여드려야 되나? 치과에서 그 세트인데요. 어느 치과인지 보여드려도 될지 안 보여드려야 될지. 그래서 칫솔, 치실, 백태 제거, 그리고 아무튼 요 세트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또 치실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그냥 보여드릴게요. 예, 부평 나우치과. 예, 감사드려요. 치과 갈 일 있으면 한번 가겠습니다. 핵불닭 볶음면 또 이렇게 주셨는데 바로 제가 콘텐츠에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요렇게 마카롱. 네, 요 녀석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개 안에 진주가 들어있는 형상을 하고 있는 마카롱인데요. 살찌는 맛. 살찌는 맛은 맛있다는 거예요. 아, 마카롱 되게 맛있다. 자, 이번 선물은 팬미팅 때 가장 먼저 낮부터 와서 같이 계셔주신 팬분께서, 네, 누구지 알고 있습니다. 크로마키 배경을 또 선물을 해주셨어요. 네, 이렇게 스탠드에다가 거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크로마키 배경 소중하게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크로마키 시작! 자, 다음 선물은 이렇게 그림을 또 이쁘게 선물을 해줬어요. 뒷장은 보시면 안 됩니다 라고 적혀있는데 이것도 궁금하잖아, 또 이렇게 적어놓으면. 보도록 하겠어요, 뒷장을. 계획대로 됐군.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암 문구, 하하. 야이씨, 고마워. 네, 또 궁금해서 또 열어봤네. 또 친구 고마워요. 이거는 형아가 이쁘게 이사가면은 잘 걸어놓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또 하나의 저희 팬아트. 제가 쿠키를 안고 있는 제 썸네일 사진, 유튜브 썸네일 사진을 이렇게 이쁘게 그려줬습니다. 고마워요. 자, 다음 선물. 요렇게 선물에 대한 영수증까지 이렇게 또 혹시나 교환이나 환불을 할까봐 절대 안 합니다. 그냥 입을 겁니다. 또 백화점에서 산 정품이라는 걸 이렇게 다시 한번 각인을 또 시켜주시네요. 디센트에서 나온 삿포로 프리미엄 셔츠. 되게 보들보들한 소재, 기모 소재. 바로 입어야죠. 감사합니다. 요거는 제가 절대로 교환이나 환불을 하지 않고 이쁘게 아름답게 열심히 입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선물은 나무위키 편집자 우리 친구. 에?
언제나 이렇게 에? 방송이 끝날 때마다 달려가서 편집해 주느라고 수고 많아요. 제가 팬미팅 때 좀 이름이라도 물어보고 어디 있어요 라고 손 들어보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엉아 까먹었어. 미안해요. 이니셜 책꽂이라는데 여러분 이렇게 제이 책꽂이, JJ 책꽂이. 크. 요거는 이제 탁상용 거울. 네. 여러분 고마워요. 깨진 거울 다시는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엎드려 있는 라이언 인형. 이게 라이언 방석인데 메모리 폼이에요. 그래서 딱딱한데 누른 자리만 들어가는 그 메모리 폼. 감사합니다. 잘 사용하도록 할 거고요. 저도 사냥해요. 자, 그리고 다음 선물은 지혜TV님께서 유튜브 지혜TV 들어가 보시면은 굉장히 또 귀여운 우리 지혜, 네, 노는 모습 볼 수 있거든요. 포켓몬스터 보조배터리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보조배터리가 좀 오래 써가지고 좀 간당간당 했는데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200A면 꽤 되네. 자, 그리고 다음 선물은 여러분들 며칠 전에 보셨던 영상, 저 메이크업 받는 영상에 토미씨 선생님, Y선생님께서 협찬을 받는 회사예요. 네, 클레움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또 제 팬분들한테 또 하나씩 선물을 또 드렸거든요. 아, 이렇게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뭔지 한번 뭐 당나귀 콜라겐 크림, 멀티 비타민 오일, 피부를 깨끗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잘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레오미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프리미엄 펄 톤업 토너. 스킨인데 좀 톤업이 된다는 톤업 에센스. 이렇게 이쁘게 또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러로 로쉐 초콜릿. 네, 편집하다가 하나씩 집어먹고 살 열심히 찔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희 강아지 간식까지 또 챙겨주셨어요. 네.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잠깐만요. 이거 되게 묵직한데,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우리 우동이 선물, 그리고 보리 선물, 쿠키, 뽀송이 이렇게 또 이쁜 따뜻한 옷을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요거는 이제 피모 영양제. 네, 제가 테이블에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하다가 사연을 들었는데, 네, 잘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선물은 일단 편지부터. 편지를 즉석에서 써주셨네요. 감사해요. 요거는 페라리 스쿠데리아 라이트 에센스. 참, 제가 피부가 이제 밝아지고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크레용 신장, 흰둥이가 그려져 있는 잠옷을 또 선물을 해주셨어요. 화사하게 예쁜 잠옷 잘 입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선물은 NBA. 네, 운동하실 때 모자 쓰면 간지라고. 시카고 불스. 멋있습니다. 이거 바로 써줘야죠. 오케이.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렇지만 이거 간지입니다. 네, 간지예요. 네. 이분은 저희 애기들을 굉장히 좋아해 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바나나 킥 제가 또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바나나 킥 선물해 주셨고, ABC 초콜릿, 북어 오리말이, 북어 치킨말이, 그리고 요거 저키. 와, 저희 강아지들 꼬이 당분간은 걱정이 없겠어요, 여러분. 네, 포켓용 핫팩도 이렇게 많이 주셨습니다. 또 겨울이니까. 네, 제 영상을 보시고 힘을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강아지들 꼬이는 가리는 거 없이 잘 먹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거는 마스크팩.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맨투맨 티셔츠. 네, 촬영할 때 당분간 옷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거는 이렇게 히알루론산 립밤. 요건 차 선물 세트 같은데 이렇게 차 세트. 감사합니다. 네, 편집하면서 커피 말고 차를 마셔보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아, 근데 커피도 선물 받았는데. 고마워요. 나보다 9살이 어리구나. 이것도 목도리 또 바로 또 해줘야죠. 이렇게. 네, 패션이 좀 난해하더라도 이해해주세요, 여러분. 제군들이 준 거라서. 다음 선물은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요것도 안 돼. 이불 밖은 위험해. 네, 계속해서 다음 선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촉이 나는 걸 봐서는 뭔가 조금 좀 양말.
이렇게 또 귀여운 햄버거 양말, 위아더 월드, 그리고 귀여운 하트, 그리고 목도리가 또, 목도리는 원래 두 겹씩 해야 되잖아요. 겨울에 추운데. 예, 그쵸. 페로르 로쉐 초콜릿까지 이렇게 감사합니다. 아, 이 친구면 그 친구는. 네, 제 영상에서 항상 나랑 사겨요 하는 친구가 이렇게 선물을 또 줬어요. 아, 이쁜 또 니트티 또 바로 입어줄게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요번엔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목도리를 두 개나 하고 있어서. 좋구만. 고마워요. 네. 사귀는 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자, 오늘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댕댕이를 한 마리 키우고 있는 견주시라고 강아지 간식을 주셨는데, 이렇게 간식마다 이렇게 메시지를 또 적어서 보내주셨어요. 간식 걱정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캔 두 개는 뽀송이랑 쿠키를 위한 간식이고, 요거는 또 보리랑 우동이 거고,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애들이 정말 행복하게 막 와구와구 먹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100만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이렇게 귀여운 케이크도 받았는데, 요거는 저희가 뒤풀이 때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정모도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선물까지 이렇게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정모의 먼 걸음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는 유튜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는 이번 크리스마스에 내가 여태껏 평생 받았던 선물들보다 더욱 의미 있는, 더욱 많은 큰 선물들을 받았다. 하지만 나에겐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다. 올해도 역시 나는 케빈, 이 녀석과 함께. 왜냐면 오늘은 크리스마스니까.